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다영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제주도의 별장, 이 별장에 대해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다영이가 무슨 돈으로 이 별장을 샀을까? 그리고 이 별장을 샀을 때 그 별장을 원소유주가 이 송기인 신부, 자, 민주화의 대보라고기도 하고도 하고, 그리고 자, 문재인과 그리고 이 노무현의 이 멘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30여 년 동안 이 별장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문재인이 퇴임하고 난 뒤 두 달 만에 문다혜로 소유권이 이전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물어봤습니다. 지금 직접 이 시사 저널에서 이 문재인에게 이 문다혜에게 집을 판 송기인 신부를 만나서 이 내용을 취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에 공시지가에 넘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3억 8천만 원에. 그러니까 내 은행 계좌로 돈이 서너 번 들어와 있다. 자, 그래서 자, 이걸 보면 집을 직접 팔았다 한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자, 본인이 나는 자산이 없다 이렇게 주장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전부 다 교구 것이다. 자, 나는 승용차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금도 뭐 150만 원인가 있고. 자,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왜 빠져 있었고 이 부동산이 교구 것이 아니고 문다혜로 넘어갔을까? 일각에서는 그래서 이 부동산이 자, 문재인이 차명 재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3억 8천 원이니까 지금 시가로 한 10억 정도 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송기인 신부도 여기에 내가 피정 삼아서 갖고 있는데 뭐 난 은퇴를 했고 그래서 나는 그 별장을 대상 가질 이유도 없다. 그래서 여기 문재인 가족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고 좋아하니까 그래서 공시지가로 팔았고 이 판 돈의 절반은 기부를 하고 나머지도 내가 쓰다가 나중에 죽고 나면 전부 다 거기 교구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문다혜가 이 집을 샀을 때 그동안에는 이 부암동에 있는 주택이 있었는데 그걸 팔고 이 집을 산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부암동 집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다혜가 이 집을 산 돈 출처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문다혜가 이 집을 산 돈의 출처도 그렇고 또 송기인 신부가 이 집을 갖고 있다가 이 문재인 딸에게 준 것도 이게 원래 소유주가 문재인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숙박업소가 지금 등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주도의 업사무소 확인을 해봤더니 공유 숙박업소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닐까. 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제주 협재리에, 한림업 협재리에 있는 이 별장은 대지가 111평이고 건물이 32평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소유자는 문재인의 딸 문다혜로 되어 있어서 자, 그래서 직접 송기인 신부는 1993년에 이 제주 땅을 지금 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땅을 지었다. 여기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971년부터 53년 동안 사목을 해온 송기인 신부는 자, 노무현 문재인의 멘토로 불리면서 부산 민주화 운동계의 대부로 불려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좌편향 인물이다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송기인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도에 장관급으로 임기 2년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그때 공개를 했습니다. 자, 관보에 따르면 송기인은 양산과 밀양의 전답을 갖고 있었고 제구 협재리에 주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주택이 현재 문다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9년도 신동아 인터뷰에서 송신부는 가톨릭 정관의 신부는 부동산을 못 가지게 되어 있다. 내 재산 중에 토지가 있다. 다 교구 것이다. 과거사 위원장 할 때 관계기관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은 자동차가 유일하고 개인 통장 하나인데 예금은 150만 원쯤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송기인 신부가 지금 거짓말 한 걸로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 집은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송 신부의 말에 따르면 제주 주택도 교구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관보를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됩니다. 아, 밀양 땅은 순교자 관리 토지고 양산 땅은 부산 교구 수련원 부지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반면에 제주 주택은 피정과 하계 수련원 부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 내용대로 밀양 땅은 순교자 김범우 성인의 묘역과 송신부의 사제관 등이 있습니다. 양산 땅도 부산교구 청소년 수련원 부지와 연관된 땅이라고 교구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주택은 신자들이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서 기도하는 행위인 피정이나 하계 수련회 당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 땅과 달리 교구의 관련성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교구 재산국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송신부의 관보에 따르면 제주주택이 부산교구 것으로 유출되는데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산교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산교구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구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된다. 재단법인의 부산교구의 부동산은 전부 문체부에 등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송신부 개인의 재산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구 입장에서 그분은 은퇴했다. 원료 사목자의 개인 재산까지 교구가 알 수도 또는 관리할 수도 없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은퇴했으니까 그분께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기 전에도 갖고 있었고 은퇴 후에는 문재인 딸에게 팔아버렸다. 자, 그게 문재인이 대통령 그만두고 딱 2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 땅은 처음부터 문재인 땅이 아닐까 하는 의혹입니다. 자, 그래서 송신부가 별세하면 땅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교구 소유로 다 들어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구 소유로. 자, 그래서 제주주택을 피정과 수련의 용도로 신고했는데 우리 교구와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별세하면 교구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자, 송신부가 지금 84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신부가 바로 지금 자기가 고령인데다가 문재인이 사퇴 딱 하고 나니까 두 달 만에 자 문다해 쪽으로 넘겨줘버렸다. 그럼 처음부터 이 재산은, 이 집은 송신부의 것이 아니라 자 문재인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송신부가 2009년도에 인터뷰에서 가톨릭 정관상 신부는 가질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로 무슨 돈으로 매입해서 30년 가까이 보유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부가 이런 집을 살 만한 돈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은 누군가가 준 것이다. 바로 그가 문재인이 아닐까. 자, 그래서 송신부는 피정과 수련의 용도로 쓰인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 문재인 일가가 제주주택을 여러 차례 이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 문재인은 2019년 7월 26일부터 28일 부인 김정숙과 손자 등의 가족들과 2박 3일 동안에 이 주택에서 머물렀습니다. 자, 대통령 재임 이전에도 종종 김정숙과 제주도를 찾았는데 이때 숙식을 바로 여기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송기인 신부에게도 적어도 세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 첫째, 자신의 부동산이 전부 교구 것이라고 말했지만 제주주택은 본인 소유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 무슨 돈으로, 둘째, 제주에 주택을 마련했고 근 30년간 무슨 용도로 썼는지, 이게 의문입니다. 셋째, 주택을 교구 대신에 문다에게 넘긴 이유와 돈을 판돈 3억 8천만 원의 용처가 어딘가. 그래서 송기인이 직접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자가 송기인에게 물었습니다. 관보에 따르면은 밀양과 양산, 제주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물으니까, 자, 제주도 주택만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은 문재인 가지기 원했다. 난 쓸 만큼 썼기 때문에 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부 다 자기 재산은 부산교구 것이라고 했는데, 제주만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부로서 제주도에 땅을 사서 주택을 세울 돈이 어디 있었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정도라면 돈을 마련할 수 있다. 그 집을 마련할 때 개인적으로 후원한 사람이 있어서 마련했다. 후원한 사람. 근데 이 후원한 사람이 후원이라는 이름 대고 문재인이가 이 집을 사주고 나중에 자기에게 되돌려 받는 이런 형식이 아니었을까? 이게 차명재산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구는 신부의 개인 재산은 교구에 증여되는 게 바람직한데 의무나 강요사항은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하니까 자, 교구가, 송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구가 나에게 증여를 강제할 권리가 없다.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 때문에 교구도 덕을 많이 봤다.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많이 올라가지고 교구를 줬기 때문에. 자, 다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문다이가 제주주택을 산 뒤에 용도를 놓고 별장인지 공유 숙박업소인지 논란이 분분하다. 그러니까 자, 문다해가 사는 건지 영업을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다. 그 가족이 집을 그리 좋아했다. 그 가족이 집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의문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송기인 신부가 거짓말을 했던, 아니면 송기인이 지금 이 집을 문재인의 재산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문재인에게 되돌려주는, 그래서 문다혜에게 공시지가로 파는, 그것도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공시지가로. 자, 이게 부산 교구 땅이었다면 이거야말로 부산 교구에게 소대를 입힌 배임 혐의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의문은 또 있습니다. 문다혜가 자택을 팔아서 제주도 주택을 구입했다고 친문계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검찰의 압수수색에는 문다혜의 부암동 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다혜가 자택을 팔아 제주 부동산을 샀다는데 자택이 또 있었다는 것 아닌가. 제주도와 부암동 집 둘 다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어디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별장이 아니라 공유 숙박업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도 한림업 사무소 관계자는 문다혜 주택이 공유 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주택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을 하려면 대개 농어촌 민박업으로 등록을 하는데, 등록할 경우엔 주인이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유숙박업소로 등록되어 있다는 문재인 친문계의 말과 180도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너무나 많은 의혹투성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집을 문다혜가 갖고 있는 과정도, 그리고 그동안 송기인 신부가 소유하고 있었던 과정도 모두가 미스터리다. 그래서 수사를 철저히 해서 여기가 문재인의 차명재산, 탈세 등등에서 여러가지 부동산법 위반 등등에서 지금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자, 송기인이 입을 열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